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진동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저기 앞부분에 회로가 있거든요. 회로를 연결시키면 1단부터 5단까지 그 전류 세기를 줄이거나 높이면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조절할 수 있군요. 이게 건전지는 항상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아, 그건 보여지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제가 꺼내놓은 거고요. 네. 실제로 제품은 수은 건전지로도 가능합니다. 수은 건전지로? 네, 작은 건전지로. 네. 손바닥에 뭐 아까 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좋은 부분들이도 있을 테고 막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공되니까 어디가 어떻게 자극이 되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자극해 주는 건지 궁금하시다.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장갑 내부 사진이거든요. 예. 아, 여기 이제 장갑 내부 내부도. 예. 그 진동 모터를 제가 한 10개 정도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네. 손가락 끝에는 우리 머리, 뇌나 손, 발, 눈과 귀를 관장하는 혈자리가 있어서요. 예. 손가락 이렇게 아까, 예. 아까 유진 선생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걸 자주 쳐주시면 그 눈이 맑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비염이나 충농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나 비염 있는데. 네, 이거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쳐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손가락 중간엔 심장, 간장, 뭐 대장, 장기 그런 부분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어서 그 이 중간 심장 같은 부분은 잘 적해주면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아, 가운데 손가락. 네, 그리고 그 안쪽 부분은 우리 내장 기관 다 있거든요. 옛날 할머니들이 여기 눌러주시잖아요. 네. 이거 위가 여기 누르면 위가 실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손등 같은 데는 이제 허리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손등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요거 이 손바닥 경혈 부위가 어디에 좋은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건강박스 장갑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네요?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저 한의학 전공하셨습니까? 아, 이거 만들다 보니까 뭐 논문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조금 잔지식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일단은 저 궁금하신 게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박수가 정말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건강박수 장갑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손을 자극하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가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건강박수장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 한의학의 관점에서 건강박수장갑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시겠어요?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착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사분이 착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자극이 오는데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충분히 자극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손에 손바닥에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풍 후유증이나 반신불수로 인해서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착용을 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의 기본 효과인 혈액순환. 과연 건강 박수 장갑이 제대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손과 건강 박수 장갑을 낀 손바닥의 체열을 검사해 혈액순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 과연 건강 박수 장갑을 착용한 손과 착용하지 않은 손의 체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자, 이제 실험 스타트! 가만히 앉아서 왼쪽 손바닥에 자극을 준 뒤 10분의 시간이 흐르고 네, 됐습니다. 과연 실험맨의 체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결과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실험 전 그리고 오른쪽이 왼손에만 박수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한 후입니다. 특히 왼쪽 손이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장갑을 낀 후에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사용해 봤는데 손에 진동을 주는 것이 이 장갑의 기본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노드 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손에 급성 염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건강 박수 장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